오늘은 정말 맛있는 고등어찌개 만드는 방법 가르쳐 줄 테니까 맛나게 응용해봐. 와우! 부재료부터 준비해볼게. 양파는 1cm 간격으로 잘라주고, 대파와 고추는 어슬기식으로 썰어서 준비해줘. 찌개용 두부 반모하고 고등어캔 한 캔을 준비해줘. 열 전도율이 좋은 양은 냄비에 들기름을 넣어주고, 신김치를 중불에서 맛있게 볶아주면 되겠어. 자, 신김치를 잘 볶았으면 양념을 해볼게. 양념은 순서대로 잘 넣어주고, 바닥이 녹지 않게끔 잘 뒤집어서 잘 볶아주면 되겠어. 그리고 들기름에 신김치를 볶으면 풍미도 좋아지지만, 고등어 통지름에 비린내도 잡아주고, 와우. 설탕에 들어가면 신맛을 중화시켜주기 때문에 설탕을 조금 넣는 게 더 맛이 좋아져. 그래. 물을 부어주고 강불에서 팔팔 끓여줘. 강불에서 팔팔 끓기 시작하면 고등어로 자리를 위치를 잡아주고, 두부랑 대파도 올려주고 팔팔 끓여주면 되겠어. 끓여서 먹기 직전 겉부분 걷어내줘야지 얼큰하면서도 시원한 고등어 통조림 찌개를 맛볼 수 있어. 찌개 간도 따로 없네.